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아주 무대를 터트릴 마음가짐으로 돌아왔다는데요. 게다가 너무 잘생겼어요. NCT 127! 안녕하세요, 今回 3回目の ミリアルバム ということで頑張って準備したので皆さんたくさん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大家好，我们是 NCT 127，这次我们带着我们的第三张迷你专辑《Cherry Bomb》回归了，希望大家多多支持我们，我们也会更加努力的，谢谢。Hello guys, we're so glad to be able to meet you guys again with our new album. We'll be working it hard and we'll be bombing it like a cherry bomb. Yeah. Thank you. And now the breakdown. 야, 무한저가 이거랑 5개월 만에 다시 보는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보고 싶었어요. 나 체리밤이 어떤 곡인지 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리밤은 이제 체리의 새콤함과 달콤함과 또 폭탄이죠. 폭탄의 이제 파격적인과 강렬함이 섞여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멋있는 노래입니다. 모두 다 shit 터지기 직전의 feel It tastes like a cherry bomb 난리가 났어 지금. 네. 아 완전 체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먹고 싶어졌어요. 막 보고 싶으면. 네. 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체리를 제가. 체리 광고 가나요? 어떻게 혼자 할 거예요? 같이 할 거예요? 혼자 가능하지 가능하지 않다면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안무랑 퍼포먼스가 저 같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따라할 수 없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바지가 많이 터진다면서요. 어떻게 났어요? 네, 본인이 내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의상을 처음 입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알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었구나. 네네. 무대 위에서 실제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터진다면 속옷을 꼭 검은색으로 입기로 네, 저 혼자 연습했습니다. 아, 겠다 네, 검은색으로 입어야겠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몸풍기, 스트레칭 하는 게 약간 특이하다고 들었습니다. 자리 스트레칭 그냥 네, 네 그 괜찮아요. 재현 씨 가능합니까? 좀 이른 시간이라서 아마 윤윤이가 윤윤이가 우리 멤버에 스트레치지 않나요?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일 유연한 친구입니다. 네이도 장난 아니다. 가능하네요 그게. 어떻게. 네. 오. 그러면은 부탁하는 김에 뭐 안무를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 물어보고 싶어요. 5명이서 할까? 여기 5명이니까. 야, 그거 진짜 멋있겠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네. 할 수 있어. 아, 고맙습니다. 아, 멋있어요. 미나랑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진행하실래? 또 NCT 127하면은 또 약간 또 스타일을 변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약간 그 섹시 시크 이런 느낌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목할까요? 지목. 네. 하나, 둘, 셋. 아, 회찬군 또 우리 또 액션캠 장인 회찬님께서 5, 6, 7, 8 Bullet, Pee it right, cherry bomb Feel it young, Bullet, Pee it right, cherry bomb Feel it young. 127이 워낙 국적이 다양한 분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의사소통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연습생 때 통역기로 이게 통역기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보여지면서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유타 씨가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 만급보다는 확실히 잘해요. 이분은 한국사람인데 지금은 뭐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죠? 어느 정도 그렇게 네, 볼 수도 있고. 아 진짜요? 그럼 찬이 씨 지금 태희 씨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아 빨리 뭔가 무대에서 팬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죠? 아 느꼈어요. 아 진짜로? 네. 그럼 태희 씨는 좀... 지금 찬이 씨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배부르다? 밥 먹고 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번 컨셉에 딱 맞는 게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이름하여 체리방 게임! 와! 첫 번째 라운드는 우리가 훈훈하게 시작을 해봐야죠. 네. 옆에 있는 멤버 칭찬하기. 준비되셨죠? 예.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칭찬인데 준비 시작! 아, 태희는 수행 있어요. 빨리빨리 빨리. 진짜 너의 유머는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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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세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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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연아. 저예요? 너무 멋있어. 아, 유타 씨가 걸린 걸로. 첫 번째 라운드의 벌칙은 레몬 먹기입니다. 유타 레몬 진짜 잘 먹어요, 진짜. 2라운드는 이 게임이에요. 방송국에 가면 야요 게임입니다. 아시죠? 하나씩 쌓아가는 거. 준비되셨죠? 네. 자, 시작. 방송국에 가면 NCT 127도 있고 NCT 127도 있고 방송국에 가면 방송국에도 있고 도 있고 팬분들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감독님도 있고 인터뷰도 있고 룰도 있고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도 있고 라면 시티리스도 있고 팬분들도 있고 터진다 있고 인터뷰도 있고 터진다 룰도 있고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분들도 있고 감독님들도 있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라운드는 글로벌 인사 릴레이입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는데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미? 저는 우선 일본어로 こんにちは, 박화태영です. NCT 127の 인사말로 こんにちは, NCT 127の 태영です. こんにちは,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헬로 안녕, 我是 파이인. 짜오 박수정 헬로, 몽스타 몽슐 안녕, 이제 정수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체리방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저희 NCT 127 체리방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MC분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NCT 127였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음식을 전 세계로 패치!
와, 지난주에 저희가 아주 승리를 거머쥐었잖아요. 네. 불참입니다. 닭발입니다. 오.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대로 칼을 한번 갈았습니다. 아, 그래요? 시청자 대표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나 주세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먹을 음식이 매운 음식인데 매운 음식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매운 음식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조금 볼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평소에 먹어본 매운 음식 뭐 있어요? 제일 매운 거는 아마 라면? 라면? 아, 진짜? 아,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와, 진짜 와, 기대돼요. 기대되시죠? 기대돼요. 얼마나 매운지. 네. 빨리 먹읍시다. 바로 여기입니다. 아, 너무 기타와 냄새가 와. 자, 현재 기절한 사람 4명. 지금까지 유키스 수영이었구나. 이리 오세요. 아니, 그래도 가야죠. 안 됩니다. 네. 무섭다. 저희, 안녕하세요. 그거 매운데. 기침 날 것 같아. 기침 나. 오, 넘다. 우와. 우와. 이 비주얼 뭐예요? 진짜 완전 가득. 네, 유정 씨 슬슬 이제 딱 그 비주얼을 보고 환하게 해보 직전. 와, 근데 맛있다. 오케이.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자,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재밌겠습니다. 먹겠습니다. 국물 약해. 국물이 되게 진해 보이는데요? 진짜 죽이려고 그래요? 오케이, 명. 근데 나는 명치 대박이야. 면이 좀 두꺼운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엄청 쫄깃쫄깃하고. 매우면서 맛있어요. 제가 줄 것 같아요. 맛있죠? 너무 맛있는데? 이거 스트레스 풀릴 것 같아요. 맛있고 또 이게 홍합이 들어가서. 데니스 울어요. 매운맛이 조금씩 들어와요. 근데 먹었다 보니 한 5분 뒤에는 확 이제 여기에는 고글건. 여기서 만드는 매운 짬뽕에 고춧가루가 4가지의 종류의 고춧가루가 있어요. 맛이 더 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박. 와, 근데 계속 먹게 돼요. 맛있게 됐다고. 약간 중독이 되는 매운맛. 네. 여러분 많이 매우시죠? 네. 아, 진짜 매워요. 중간에 시어가 있는 타입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냐? 제일 먼저 먹어. 아, 근데 이게 길이가 잠깐만 잘 맞아요? 한번 들어봐요 길이. 이야, 아니 할수는 지금 팔이 짧아. 이거 뭐야? 나 지금 글씨 없어요. 왜요? 이게 뭐예요? 이거 뭐야? 아니 이거 공정성 진짜. 감독님. 아
너무 낭만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집에 갈래요. 자, 한참만 물어요. 어, 소연 씨 한 5m 들어갔어요, 벌써. 유정 씨가 10m 들어갔는데, 아니에요? 아, 준비 시작! 시작! 어, 나 3등! 유정 씨 왜 이렇게 못 바라봐? 메론 아이스크림. 메론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는데 확실히 근데 이걸 먹으니까 혀가 이렇게 쫙 다 앉아서 아 너무 지금 너무 달콤하잖아요. 너무 지금 어. 근데 너무한다. 우리 시청자 대표 왔는데 아이스크림 안 줘. 아, 되게 안 줘. 시청자 대표한테 손님 모시고 아이스크림도 안 줘. 네. 잘 먹었습니다. 뭔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를 무대선으로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면 이 집 돈가스 안 먹어봤겠네요? 매워서? 안 먹어봤겠네요? 매워서? 타오르네. 아 어, 나왔다. 잠깐만 이게 지금 1인 1인분인 거예요? 어. 이게 이거 어떻게 먹어? 진짜 이거 장난 아니야 지금? 에? 잠깐만 나 지금 좀 충격적이야. 근데 이거 만약에 진짜 너무 매워서 쇼크 사고 진짜 죽으면 부상해 주죠. 진짜로. 소스가요. 소스는 거의 이게 안에다 빨개. 이야, 이거 소스. 타오르네. 어떻게? 왜? 진짜 이거 뭐냐? 자, 잘하지 않지? 그러니까. 좀 평소에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좀 기대돼요 지금. 갑니다. 시작. 시작. 말이 안 나오죠? 말이 안 나오죠? 와. 이거. 정원천이 이렇게 아들들 가는 느낌? 아, 여기 그래서 안에 여기 안에 어떻게 생기는지 다 알아야지. 맞아.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하죠. 괜찮은데 다시 오가 갖고 다시 오가잖아. 이게 혀가 그러니까 제가 좀 쓴 맛이다 이런 걸 좀 느꼈는데 처음에는 너무 잘 알아서 뭐. 아, 근데 우유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매운맛을 잘 펴.
하신 거 하나 더 드릴게요.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매웠어. 오늘 네. 어떠셨어요? 일단 네. 매운 거였지만 정말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다음 주에는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팩트 캐스트! From amazing talents to charming looks, these guys are the reason to fall in love with K-pop. Joining us today is Day 6 with I Smil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전 세계 117개국에서 시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각자 다양한 언어로 인사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입니다. 어? 개인 소개예요. 네네. 아,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의 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What's good? I'm Jay. Bonjour. Je m'appelle Brian. Je m'appelle Young K. 我们是 데이식스. 我是郑元碧. 하지마시대. 僕は 윤도은です. 첫 정규 앨범 Sunrise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첫 번째 정규 앨범이다 보니까 네. 뭔가 실감이 좀 안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왜 웃으시는 말투 때문에 반드시 웃는다가 타이틀곡이라고 들었는데 네 어떤 노래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헤어진 연인을 앞에 두고 아직 나는 마음의 정리가 안 됐는데 그렇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나는 웃는다. 그래도 웃는다. 아이 스마일. 이런 곡. 아이 스마일. 이런 곡. 네, 그렇다면 저희가 안 들어볼 수가 없죠. 혹시 짧게 좀 들려주실 수 있는지. 원, 투. 웃는다. 아니 이번 신곡을 듣고 근데 박진영 PD님께서 극찬을 하셨다고 저희가 슬쩍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칭찬을? 너무 좋다. 아 죄송합니다.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는데.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혹시? 저요? 네. 나 돌아가 다시 너에게로 발걸음을 돌려 박지영 씨 잠시만에 뵈서 좋았습니다. 네, 잠시만이라도. 네네. 예능 초보인 데이식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름하여 예능 사관학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능의 기본이죠. 아이돌의 필수 코스가 있어요. 뭘까요? 춤이죠. 개인기? 애교입니다. 애교 기본기. 순서는 네. 네,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시는데 동훈 씨가 그런 거 먼저 하신다고 마지막이 더 힘들지 않아? 저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바꿔서 갈게. 갈게요. 네네. 뿌잉뿌잉. 너를 갖고 싶다. 우리 하루 여러분들 사랑해요. 키트 베이비.
아, 기대 많이 할게요, 형. 아, 아우. 아, 아. 아. 예? 예? 네.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2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계는요, 예능의 심화 과정인데 바로 춤입니다. 웃기시면 돼요. 아빠고요. 예. 얘가 이제 가족이에요. 예. 네, 가족이에요. 예, 새끼가 말을 해요. 엄마, 나 밥 주세요. 엄마, 나 밥 주세요. 어. 아빠. 아니, 아빠. 아, 말로 웃겨도 되는 건가요? 아니. 이거는 이거 웃긴 거 아니에요? 습관성 웃음. 약간 자본적 웃음. 자본적 웃음. 자본적 스마일. 네네.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요? 근데 갑자기? 오우 이번 주간에 내가 오우 이번 주간에 내가 이거 중간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진짜 생각보다 진짜 안 되지? 웃으면 안 돼? 하고 있는 거죠? 아 여기서 안 웃으시면 진짜 불쌍하게 되는데 정신 정신 한 번만 차려주세요. 네, 제가 아니 안 웃으려고 했는데 영태 씨가 저를 슬쩍 쳐다보시네요. 오케이. 어, 온몸을. 오케이. 아니, 근데 재밌긴 했는데. 아, 무서웠어요? 나 무서웠어요. 오케이, 그러면 리플레이 한번 들어갈게요. 더 주세요. 저희 모든 정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러분들 정말 뵙고 싶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하지 마. 진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땡큐 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KBS World Idol Show, K-Rush. Did you guys enjoy our interview? We have prepared a special quiz for you guys. Yeah. You can try and guess by posting your answer on the KBS homepage, and if you win, you'll get a chance to win one of our signed CDs. What is the name of the group that has just come out with the album Cherry Bomb? Number one, NCT U. Number two, NCT 127. Number three, NCT Dream.